안녕하세요. 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면접 때 물어보더라고요. 왜 교통인재 지원냐고. 경찰에 꽃이라 지원했습니다. 거짓말 시켰습니다. 저 같은 이제 관종에게 딱이다.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영 경장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순찰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평식 경감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팀장 맡고 있는 경희석 동수입니다. 관악경찰서에서 교통조사 2팀에서 근무하는 경희심 우성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수찰대에 재직하고 있는 경장 이승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사이카였고요. 지금은 울산청 교통조사계 근무하고 있는 김은미 경희입니다. 우리가 맛집 찾아갈 때 보면 그 집만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이 있잖아요. 범인 검거에서는 우리 형사 수사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교통활동에는 우리 교통경찰이 전문성이 좀 뛰어납니다. 교통경찰은 딱 부서가 있어요. 뭐 경무과, 경비과, 교통과, 정보과, 보안과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교통과예요. 경찰 업무가 사실 옆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전문화시켜서 연구하고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따로 교통과로 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경찰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목적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하고 교통안전 교육 홍보활동도 하고 저희 그 도시고속 순찰대 임무는 서울 도심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법규 위반차를 단속을 하거나 그 외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저 교통범죄 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저 뺑소니반이라고 하죠. 뺑소니반.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보험사기, 난폭운전, 보복운전, 왜 뺑소니. 예, 저는 교통조사계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반 교통사고, 사건이 들어오면은 이제 서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런 원인 분석, 증거 수집. 아침 출근길에 이제 교통체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차들을 다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특별한 경우 외국에서 국빈이나 귀빈이 왔을 때 에스코트, 국빈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이카 근무는 거진대 에스코트나 뭐 이제 러시 길을 막혔을 때 꼬리 끊기, 위반했을 경우는 이게 스티커 발부. 일반적으로 교통경찰이 되는 방법은 일반 경찰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구대나 다른 수사팀, 뭐 정보과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이번에 교통사고조사계도 근무하고 있는 건데요. 아, 근데 요즘에 교통특채가 일부 생겼더라고요. 교통 전문 학위가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교통조사계나 안전계 아니면 교통시설 담당 이렇게 교통과에서 5년 의무 복무 하게 되고요. 사이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대형 오토바이를 몰기 때문에 그 2종 소형이라는 특수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 면허만 있다 그래서 서투른 사람이 또 하기에는 워낙에 바로 현장 근무를 투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운전 경력도 너무 위험한데 이거를 굳이 선택하시는가? 사이카라는 직업이 되게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오기 아닌 오기? 할리데비슨의 소리가 엔진 소리가 엄청 좋아요. 사이카라는 분들 이제 지나가는 걸 보거나 이럴 때도 정말 멋있고 뿌듯함이 있어요. 출근길 퇴근길 러시 근무라고 해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요.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뿌듯한 첫 번째 우리 교통의 매력은 복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입을 때마다 이 가슴이 좀 뛴다 할까요? 특히 우리 그 외근 교통의 매력이라면 저는 다이나믹하다 할까요? 활동적이고요. 긴장돼요, 사실은.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들이 보면은 지나가다가 애들한테 손은 들어주고 애들하고 경례하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이제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팩트체크라고 저희가 OX 하는 거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긴급자동차 특례라고 있어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실제로 민원 그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나 위반하는 걸 잡으러 온다고 니네도 중앙선 침범해서 와도 되느냐. 실제로 그 법을 찾아보면은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어떤 그 주행 방향이나 이런 거를 갈 수 있다. 쫓아가야지 잡죠, 그죠? 그렇죠. 아, 자주는 제목! 교통범죄수사팀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네, 저도 이 조사계에서는 거의 없고요. 교통 외근, 거기서는 추격을 할 일이 가끔 있거든요. 추격전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뭐 영화에서처럼 빈번하게 발생하진 않고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않고 요즘에는 순찰차에 GPS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상황실에서 화면을 보고 목길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요. 배달 오토바이 추격전도 추격전이면 그건 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고
네, 이륜차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어 위반 사례들은 이런 거죠. 횡단보도 교차로 신호등 있는데 전혀 안 따른다는 거죠. 교차로의 신호등을 안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횡단보도는 침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차선을 이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놀라게 하는 이런 경우에 유행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본인도 다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두 번째로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발생되는 것들은 배달한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사이사이 칼치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빠져나가는 건 좋은데 차는 빠져나갔는데 차와 차 사이 나는 보행자를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죠. 횡단보도를 보행자 건너고 있는데 수행 지나가면은 아기들이나 임산부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오토바이는 한 번 나면 정말 심각하게 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 장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세모로 했습니다. 제가. 예,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있죠. 그 외근에서만 2년 반 단속 업무 했는데 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위급한 상황이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좀 깨야겠죠. 단속이나 뭐 조사 영하지 않는다고 영하처럼 창문을 깨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경찰은 인권이라든지 절차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다만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차량들이 도주를 했을 때 창문을 깨고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깬 적은 없고 본 적은 있는데 한여름에 이제 아이가 차 안에 갇혀 있다는 신고였는데 차주분 연락도 안 되고 해가지고 교통경찰 순찰차 키에 창문 깨는 요만한 기계가 있어요. 그냥 이걸로 딱 하면 창문이 깨져요. 아, 혹시 이거? 저도 교통하면서 늘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머니에 부적이라면 좀 이상한데 그처럼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별건 아니지만 어떨 땐 소중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에 늘 오른쪽 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청에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데 내리지도 않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서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로 가겠습니다. 세모! 동그라미? 일반 경찰관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고속도로 순찰대는 잘 모르겠지만 도제고속 순찰대는 운전을 잘해야 돼요. 심해야 되면 차 속력이 거의 뭐 최고 속력 다 넘나들고 빠릅니다. 그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운전 실력이 갖춰야 돼야 되거든요. 일 자체가 운전하는 일이 많아요. 택시 기사들보다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 나는 세무. 왜냐면요, 경험이에요. 제 순경 때 정말 저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치가 많이 달라요. 이게 운전이 잘한다라는 표현하는 거하고 순찰차를 잘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와 근접된 지방경찰차에는 암행순찰차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암행순찰차는 말 그대로 은밀하게 단속하는 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일반인들은 몰라요. 경광등이 일반 순찰차는 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암행순찰차는 다 내 안에 안 보이게 순찰되어 있어요. 암행순찰차 이 정도는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절대 X입니다. 네. X! 일반 시민들이 단속을 하면은 실적 올리기용 단속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경찰 성과에는 교통단속 실적은 반영이 안 돼요. 저희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냥 교통 사망 사고 줄이기. 저는 승진할 때 단속 실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경찰은 진짜 단속을 위한 단속이었어요. 지금의 경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도움을 주고 그 시민분들의 피드백 이런 거를 중요시 하거든요. 함정의 단속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맞아요. 함정 단속 이런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블랙박스가 잘 작동할 수 있게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두는 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는 사실 생명하고 직결돼요. 비상등을 꼭 켜고요. 트렁크를 좀 열어놨으면 뒤에 가는 차가 시인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일단은 전체적인 거, 그리고 이제 차선 부위, 그리고 높이도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수평적으로 찍어주시고 일단 좀 많이 찍어놓으신 게 나아요. 그리고 도로 노면 차선 위치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게 찍어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죠. 저희 자동차 전용들에서 근무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늘 사선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저희 생명 왔다 갔다 하고.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고 저희도 물론 알아요. 저희는 이제 위험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만 기분 나쁠 수 있고 끝까지 저는 그래도 홍보 활동하고 주의하라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구충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구충. 아유, 구충 없습니다. 되게 좋아요. 수화를 하다 보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 뭐 왜 그 골목마다 길마다 다 CCTV가 있네 왜 못 잡아주냐 TV 보니까 뭐 땡겨가고 번호판도 다 나오는데 속으로 아 TV를 많이 보셨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화질에 따라 틀리고 방문 CCTV도 그 오래된 거는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뭐 힘든 거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힘든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근무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고충이라고 하면은 특히 교통사고 조사계는 다른 부서들보다도 더 이 형사, 민사 너무 갑자기 진지했네 예, 행정 이게 종합적으로 되는데 대부분 이제 보험 처리 부분이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험 처리 민사기 때문에 제가 민사는 조금 깊숙하게 갭이 안 되거든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거? 여름에 야 타면 바람 살살 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면요 진짜 너무 더워 에어컨을 딱 들었는데 너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 느낌이에요 차량 신호가 주황색일 때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가라는 신호가 아니고 멈추라는 신호거든요 정지 신호예요 근데 보통 차량들이 그때 빨리 쏴가지고 그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바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황색일 땐 멈추고 저는 우리나라가 예의범죄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도로만 나오면 갑자기 돌변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도로에 나오실 때 특히 운전을 하실 때는 나보다도 우리 같이란 생각으로 좀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꿀팁을 알려드리면 보면 다 블랙박스 달아놓잖아요. 깜빡깜빡이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한 번은 뽑아와서 컴퓨터에 꼽아보세요. 대한민국 배달의 기수분들은 이륜차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본인 스스로를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라는 게 목숨의 가치예요. 질서를 지키고 그러셔야 이제 본인의 목숨도 다 소중하게 안전하게 지켜지는데 자신의 가치를 좀 소중하게 해주시고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차 블랙박스 방범용 CCTV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뺑소니 치면 절대 안 됩니다 100% 다 잡히니까 절대 뺑소니 치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교통조사계 이제 일반 사고를 특히 많이 다루니까요 사건 접수를 굳이 안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네, 그렇게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경찰이네 예.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 경찰청에 감사드리고 여기 경찰청이잖아요. 항상 교통 경찰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함께합니다.